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노트 정리 팁 영상에서 제가 요즘은 노트 정리 대신에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책 내용을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파워포인트의 장점은 아무래도 사진을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다는 점과 필기에 비해서 정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또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궁금할 때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공부하는 분야가 수의학이다 보니까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 아니면 병변 부위의 사진 등을 많이 봐야 돼서 이렇게 디지털로 정리하는 게 편리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FIC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의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초음파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간단하게 사진을 넣고 싶어서 구글에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페인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책에 나와가지고 페인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볼수 있는 모식도 같은 게또 구글에 검색하면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눈에 잘 들어오는 모식도를 찾아서 다시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 쭉 써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모식도를 찾아서 삽입해 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한눈에 더잘 들어오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의학이다 보니까 약물 용량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 놓아서 한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 편입니다. 또 중간에 항우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항우울제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고 싶어서 아까처럼 구글에서 항우울제에 대해서 검색해서 간단하게 모식도로 항우울제 기전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알맞는 걸 찾아서 복사해서 삽입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구글링해서 내용을 첨부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책 내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겠죠. 중간에 소제목이나 내용이 바뀌면은 파워포인트 레이아웃 중에 구역 머리글이라는 게 있어요. 소제목을 쓸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소제목을 쓰면 분류가 깔끔하게 되면서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관련 이미지들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찾아서 삽입합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과 출신이라 다른 분들에 비해서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잘 만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잘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는 아니지만 내가 다음에 복습할 때 눈에 더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한 파워포인트 정리법이었습니다. 재밌고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들을 볼수 있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